식탐이 많은 아내와 스킨십을 싫어하는 아내. 와! 세다. 결승이 왔다. 세다. 내가 지금 30대 중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을 좀 싫어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 이번에 해볼 월드컵은 저번에 했었던 결혼 후 당황스러운 남편 월드컵에 이어서 아내 월드컵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을 해볼게. 넹. 자, 결혼 후 당황스러운 아내 월드컵. 나는 당황스러운 아내보다 좀 싫은 아내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타치가 심한 아내와 취향이 독특한 아내. 어떻게 독특한데, 취향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관적이다. 사진이 저렇게 있으니까, SM. 막, 채찍으로 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 저는 모든 취향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그래? 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그래서 취향이 독특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사치가 심하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진짜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사치품으로 다 탕진을 해. 와, 이건 용납이 안 되는데. 난 어떤 거 같아? 힙합맨은 되게 경제적이에요. 제가 막 허투루 돈 쓰려고 하면은 일부러 막고 그럽니다. 맞아. 자, 그래서 당황스러운 아내는 사치가 심한 아내로. 집 청소 잘 못하는 아내. 와. 그리고 TV만 보는 아내. 이건 자긴데? 나 티만 보는데? 집 청소 잘 못하는 아내는 솔직히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되게 나름 깔끔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여자친구 집을 놀러 갔어. 근데 집이 이 지경이다. 저 바로 헤어집니다, 진짜. 진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아요. 걔가 아무리 이쁘고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전 절대 이런 여자와 살수 없습니다. 히프맨은 저희 집에 맨 처음 놀러 왔을 때 했던 일이, 이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그러니까. 텐데, 냉장고 위에 손을 이렇게 쓱 긁더니, 아, 여기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고 냉장고 위를 닦았어요. 제 집을 청소한 여자입니다.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결혼을 했죠. 근데 TV만 보는 거랑 집 청소 잘 못하는 거랑 난 동일 현상이라고 봐. 주말에 TV만 보는 아내도 아니고, 주말이가 빠졌잖아.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거지. 집 청소 다 해놓고, 자기 밥다 차려놓고, 애들 케어 다 해놓고, TV만 봐. 그러면 완전 그냥 TV만 계속 보라고 하지. 더 좋은 TV 사줄까? 내가 이러지. 아니, 어떻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그런 여가 시간을 TV만 본다고 뭐라고 해.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 되게 깨끗한데, 집이. 맞네. 왼쪽처럼 더러운데 TV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만 저 사진처럼 깔끔한데 이제 쉬어야지 하고 TV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여러분들 만날 때 진짜 집 한번 놀러 가보세요. 맞아요. 자취방 이런 상태인 사람 은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집안일을 본인이 한 적이 없어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나는 좀 깔끔한 편이지. 좀이 아니야. 아주 좋아. 식탐 많은 아내와 꼴초 아내. 자기도 꼴초가 더 싫은 거 아니야? 나는 저 발견. 꼴초. 난 꼴초 아내는 손가락을 분질러서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식탐은? 근데 식탐 많은 건못 고칠 것 같아. 먹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딸려 나오는 그 행동들 있잖아.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을 것 같아. 내가 가끔 자기한테 그썰 같은 거 얘기해 주잖아. 내가 인터넷에서 본 거. 애인이 식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치찌개 안에 있는 돼지고기를 다 건져가지고 자기 공깃밥 밑에 숨겨놓고 그 밥을 덮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몰래 몰래 그 고기를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었던 거지. 근데 그 다른 애인은 몰랐던 거야. 여기 고기가 없냐? 이렇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애인 밥 그릇 밑에 막 고기가 깔려 있었다라는 글을 내가 봤었거든. 그러니까 식탐이 많으면 그렇게 꼴보기 싫은 짓을 그러니까 한다니까? 그럼 진짜 정이 다 떨어질 듯? 나도 그런 거 보면 볼수록 진짜 아, 어떻게 저러냐. 식탐이 많은 게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난 식탐 많은 아내. 꼴초보다? 막 임신했는데 막 담배 피고. 임신을 했는데 담배를 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손을 묶어놔야지. 그래서 저는 식탐 많은 아내로 가겠습니다. 넹.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만 집착하는 아내. 너무 상반되는데, 둘이야. 그러게.
이제 그런 뭐가 더 싫을까? 내가 자녀에게 집착을 하면은 이제 그런 거지. 내 자식이 수학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근데 내가 거길 따라가서 선생님한테 우리 애는 이런 거 갈치 뼈 발라줘야 되니까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호텔 잠자리 잘 돼. 저희 애 낯선 데서 애들이랑 못 자니까 제 방에서 재울게요. 이러고 데리고 가고. 극성 부모. 야 무섭다. 공포 영화인데. 그리고 이게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아내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를 더 케어하긴 하지만 자식도 내버려두진 않는다는 얘기잖아. 뭐 그러니까 자식을 안 보고 강아지만 사랑하는 아내면 문제가 되는데. 그럼 자기는 자녀에게만 집착하는 아내가 더 싫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공포 영화인데. 남사친 많은 아내. 와 짤. 와우. 애주가 아내. 내가 은근 남사친 많잖아. 이거는 좀 다퉜죠. 그러니까 얘는 정말 그냥 남사친이었고 나는 그 당시의 인식이 남자랑 여자의 친구 관계는 없다였어. 연애 초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녀 관계여도 친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난 이해했어. 왜냐면 자기가 그 남사친이랑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에 진짜 오만 경기를 다 일으키거든. 맞아. 진짜 이렇게 싫어할 수가 없다 정도로 표현을 해서 좀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주가 아내. 술을 좋아하는데 안 취하면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아. 둘 다 전 나름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굳이 따지자면 난 남사친 많은 아내. 왜냐면 자기는 남사친 많은 거에 괜찮을 수 있어도 남사친 생각은 어떨지 몰라.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난 남사친 많은 아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술 좋아하는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지.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요. 아 이거 짤 뭐야. 공주병 말기 아내와 안내가 심한 아내. 공주병 말기 나 아니야? 이거 결승전 나왔어요. 전 공주병 말기를 절대 못 참습니다. 진짜 너무 싫어요. 그냥 막 자기가 막 고고한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약간 그 콧소리 내면서 그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 자기 먹이 편하게 잘라주시겠어요, 오빠? 자기가 항상 그러고 다니면은 진짜 나 못 참지. 지금은 자기가 장난치는 거잖아. 자기는 그치. 훨씬 털털한 성격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간 가시덩어리. 난 이상형이 털털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난 사실 이웃나라의 공주인데 자기가 털털한 여자 좋아해서 털털한 여자인 척하는 이웃집 나라의 공주야. 어? 연명하지 말고. 알았어. 공주병 말기 아내. 성형을 주기적으로 하는 아내. 사연. 와 이게 난 솔직히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성형은 분명히 부작용이 따르고. 맞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형 중독인 거는 그건 정신병이야. 한번 맛을 보니까 내가 너무 예뻐졌네. 그럼 다른 데도 다 고치면 다 예뻐지겠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입장에선 그래.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야. 자기는 좀 스킨십을 중요시 여기잖아. 난 스킨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 둘 중에 따지면은 전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가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성형 중독보다. 난 서로 그 성적 가치관이 얼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스킨십을 싫어하는 건 난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냥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 근데 스킨십을 받는 건 싫어하는데 하는 걸 좋아하면? 어떤 형태건 나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겠어. 그냥 받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 그러면 가벼운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럴 것 같아. 손부터 잡는다던가. 그럼 자기는 더 스킨십이 싫은 아르네가 더 싫은 거지? 나 이게 진짜 사랑이랑 가장 직결되는 요소라고 생각해. 오케이.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아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끼는 아내. 아직까지는 난 젊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원하면 좀 힘든데? 이거 남자들이 막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자가 자기야 나 씻고 올게 하면 남자들이 기겁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치 남성은 성욕이 감퇴하는데 여성은 증가해서 그게 이제 점점.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끼는 아내. 이 방귀가 뽕!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똥방귀 빡딱딱딱 빡빡빡빡 그 방귀를 끼는 자세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니까 방귀는 시도 때도 없이 낄 수 있는데 그걸 진짜 소리 내서 추잡하게 빡딱딱딱 이렇게 끼냐 아니면은 저 구석에 가가지고 퐁! 이러고 다시 토토토 이렇게 오냐. 자기야 이거 눌러봐 이러고. 그 정도는 솔직히 애교지. 좀
비슷한데? 둘 다 그렇게 싫지는 않아. 그냥 둘 중에 뭐가 더 치명적이냐 하면은 왼쪽인 것 같긴 해. 어! 벌써 16강이군. 어, 16강이라니. 아, 자기한테는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 정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다고? 집 청소 잘 못하는 아내가 스킨십 싫어하네. 자긴 뭐 같은데? 스킨십. 맞아. 어. 집 청소는 뭐. 내가 그래도 내가 나. 하면 어. 되니까. 맞아 맞아. 난 진짜 사랑이 되게 고픈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 사치가 심한 아내랑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아내. 사치가 심한 아내가 좀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치.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건 돈 나가는 건 아니잖아. 사치가 심한 거는 여자들이 명품 이런 거에 눈 돌아가잖아요. 진짜 집안이 풍비박산.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건 이제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사치가 심하고 명품에 눈 돌아가면 똑같이 풍비박산 나는 거지. 그치. 옛날에 그것도 봤어. 여자가 명품 백을 너무 원하니까 남자가 막 쓸개까 팔아가지고 가방 마련해서 준거. 자, 사치가 심한 아내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식탐 많은 아내랑 공주병 말기 아내. 와 이거 결승 아니야? 진짜 세다. 결승인데? 내가 방금 좀 진짜 어. 몰입해가지고 상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이거 진짜 싫다고 했잖아, 공주병 어. 말기 아내. 근데 생각보다 내가 내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어? 네? 그리고 애초에 결혼 후잖아. 그치. 결혼 전이었으면은 애초에 이런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아니야, 근데 식탐 많은 아내는 솔직히 눈치 잘 못 챌 수도 있잖아. 어? 맞아. 그런 사람 있더라.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시댁 갔다가 갈비찜 같은 걸 이렇게 락앤락에 받아온 거야. 근데 갈비찜을 차에서 묶고 들어간 거야. 야 진짜 너무 추접하다. 그러니까 원래 그 와이프가 그걸 참고 참았대, 식탐 있는 거를. 근데 그 후에 터졌대.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먹을 거를 얘가 안 뺏어 먹을 게 있을까? 야, 식탐 많은 아내로 가겠습니다. 나 이걸 포기하게 될 줄 몰랐어 진짜. 그러게 자기 옆에 이해 있으니까 좀 결심이 서네.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와 와, 좋아하는 그래? 연예인 콘서트 무조건 가야 되는데. 벌써 결승 같다. 어렵네. 8강만 했는데도 왜 이렇게 세냐 이것들. 과연 플레임의 선택은? 그래도 난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 선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 둘은 엄청나게 싸울 거야. 왜? 왜? 이러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식탐 많은 아내와 싸우고 다니는 아내. 얘도 심각하긴 한데 난 식탐 많은 아내가 진짜 너무 정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난 식탐으로 가겠습니다.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랑 사치가 심한 아내. 와 세다 세다. 진짜 세네. 이거 세다 진짜. 상극이네. 누워 지내는 건 돈 안 들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사치의 한 표예요. 전 조금 발상이 다른 게 누워 지내는 건 정말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고 사치가 심하다는 건 그래 적어도 본인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커버를 해주면 얘도 그거를 자신의 장점으로 살려서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리고 사치가 심하면은 난 돈을 숨길 것 같아. 아내가 카드를 못 쓰게 끊고 현금으로 조금씩 주는 거야. 근데 남몰래 대출하고 사채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워 지내는 아내가 천사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러게 맨날 집에서 그냥. 좀 위험하다 확실히. 내가 생각이 짧았다. 진짜 몰래 대출 받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사치가 심하면. 그래서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 4강입니다. 어? 어 아니 아니. 아, 잘못 눌렀다. 어, 사치잖아. 사치가 심한 애로. 어. 그럼 이거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를 사치로 보고. 그래요. 귀가 심하게 얇은 아내와 사치가 심한 아내. 난 사치가 더 심한 것 같아. 그쵸. 사치가 심한 것 같아. 식탐이 많은 아내와 스킨십을 싫어하는 아내. 와 세다. 결승이 왔다. 세다. 내가 지금 30대 중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을 좀 싫어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핏갈는 20대도 아니고 이제는 뭐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스킨십 할 시간이 어딨나. 식탐이 많은 거는 꼴보기 싫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들은 썰도 너무 많고. 맞아 맞아.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바로 이제 손절 각인데 이건 월드컵이니까 재미로만 하는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식탐 많은 아내가 조금 더 꼴보기 싫지 않을까?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는 그래도 아까 이해 안 된다고 했는데 막 플라토닉한 사랑을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쵸. 그냥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납득 아닌 납득이 식탐으로 갑시다. 식탐이 너무 세다. 자, 음악의 결승전. 아, 근데 이걸 내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치가 심한 아내와 식탐이 많은 아내. 진짜 둘 다 그냥 바로 이혼각인데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난 더 위험한 건 사치인 것 같아. 금전적인 위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심각하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 식탐은 뭐 아무리 그래봤자 사람은 먹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치. 이제 꼴보기 싫은 거랑 진짜 돈 위험한 문제. 거랑 위험한 돈 문제 비교를 하자면 나는 사치로 가겠습니다. 맘마매야. 최종 결승은 사치가 사치. 심한 아내입니다. 사치. 네. 자, 랭킹 한번 볼까요? 남사친 많은 아내가 그러네. 1등이네. 성형. 성형도 진짜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오, 성형 안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주 성형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사치가 의외로 꽤 낮아요. 그러네. 저의 선택은 사치가 심한 아내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월드컴도 굉장히 재밌었네. 희쁜미랑 진짜 오랜만에 콘텐츠 찍는데 자기 어땠어? 즐거웠어요. 다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녹화 종료.